문정권 사법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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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사법농단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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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맞춤형 기각 결정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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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체제 뒤흔드는 문정권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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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두 앉아 주십시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대법원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한때 법복을 입고 또 그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인 저로서는 정말 오늘 괴로운 날입니다. 극심한 정쟁과 여야 갈등 속에서도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법관이 스스로의 양심에 귀 기울이고 또 스스로의 양심에 되물어왔던 그 고민의 시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법원입니다. 대법원 입구 앞에 써있는 글귀 잘 보이실 겁니다. 자유, 평등, 정의. 이 자유, 평등,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헌정 질서의 위기입니다. 조국 수석 동생의 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입니다. 법리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일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언론 보도 정황상 허리디스크 수술이 급하다는 주장은 매우 의심됩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사실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고 무턱대고 건강 상태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조수석 동생은 심지어 증거인멸 지시 혐의마저 받고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지시 혐의마저, 교사 혐의마저 받고 있는데 사법부는 오히려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또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여러분,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끝끝내 조국 부부의 휴대폰은 지금도 압수수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좌 추적은 10번이면 두세 번 나왔다고 합니다. 사모펀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운동학원의 자금 흐름을 밝히기 위해서 계좌 추적은 기본입니다. 조국 수석의 전 수석의 자택 영장, 압수수색 영장도 세 번 청구해서
겨우 받아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은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개혁이라는 법원개혁 보고서라는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이것은 명백한 사법농단입니다. 권력에 의한 교묘한 법원 장악입니다.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헌정 붕괴입니다.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온통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채워넣어 사법부를 장악한 차베스와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법 장악과 더불어서 방송 장악 역시 아주 비열합니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일가 그 정점에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역시 그 정점에 있는 한 명이라고 봅니다. 전방위로 나서서 지금 조국 일가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때리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KBS 수뇌부마저 굴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사 기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합니다. 아예 조국 전 수석의 보도에서 자사 기자들을 지금 배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지금 좌파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홍위병에 의해서 지금 철저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좌파 친위대 협박에 휘둘리는 이러한 현실 정말 국민들께서 절망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금 도처에서 도대체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 물타기 진실 모두 밝혀냅시다.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자녀를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이미 제안했습니다. 여당 당당히 나서십시오. 윤석열 총장 부분도 특검합시다. 당당히 나서십시오. 다만 조국 문제 정리된 이후에 합시다. 지금 조국 전 수석 지키기를 위해서 집권 세력이 법원과 언론, 검찰의 기능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신독재 3단계 완성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숙한 국민들께서 속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그저 기다리고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이 흔들리면 공정과 정의가 흔들립니다. 언론이 탄압받으면 국민의 눈과 귀가 가려집니다.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KBS 협박으로 입증된 방송 장악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드시 국민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우파 정당으로서 대법원 앞에 와서 저희가 이러한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하는 이런 규탄 현장 원내 대책 회의를 하게 된 것, 저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0월 9일이 사법부 치욕의 마지막 날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일부 정치 판사들에게 고합니다. 이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정치적 양심이 아닙니다. 헌법적 양심,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이제 사법부가 제자리에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정권 사법 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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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사법농단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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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체제 기원되는 문정권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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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하라.